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김용호 멘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어느 종목이세요? 레뷰 코퍼레이션 1,500원에 30%요. 아,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? 이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많이 사길래 따라 샀거든요. 제가 이제 네.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될 업종과 종목은 뭐예요? 제가 맨날 사지 말라 그래서 신규주는 사지 말라 그랬죠. 예, 예. 그 왜 사지 말라 그럴까요? 산 지 좀 됐었거든요. 몇 달. 네. 네. 아, 이 플랫폼 관련주들이거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, 뭐 광고 기획하는 기업인데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. 그냥 신규주는 하지 마세요. 그냥. 왜 그러냐? 예. 2년 동안 안 움직여요. 그걸 예, 예. 자꾸 제가 방송에 나오는 이유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고 데이터를 정리한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10년치 데이터로 돌린 적이 있고요. 그다음 신규주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신규주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적이 있어요. 근데 결론은 뭐냐? 결국은 개인들이 다 져요. 특히 신규주 같은 경우는 정말 고점에 잘못 사면 진짜 마음고생하고요. 그럼 이 사이클이 어디인지 오냐 그러면 한 최소한 2, 3년은 이 저점 가격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 잘못 사면 진짜 낭패를 봐요. 근데 돌아보면 지금 계속 제가 토요일마다 나와서 상담하면서 신규주 가지고 수익 난 사람은 보지 못했거든요. 그건 다 2, 3년이 안 지난 종목이에요. 수익이 났다 그러면 3년 이상 되는 종목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저점을 잡는 기간이 되게 필요해요. 이 주식이 실적이 좋아요? 이 주식이 기관이 사요?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그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. 자, 이해되셨죠? 네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제 잘 바꿔야죠, 이제.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 좋은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. 왜 그러냐면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네.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. 우리 선생님이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다.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싶다. 어느 지역에 아파트 사실 거예요? 좀 저렴한 거 살라고 그러죠? 아니요. 내가 돈 많으면 집값이 다 떨어지면 강남 아파트 살라고 그러겠죠. 그죠? 예, 그렇지 않을까요? 맞잖아요. 예. 그죠? 그러면 예, 시장에서 예. 내가 돈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느 거 사실 거예요?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제일 많이 떨어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살라고 그러겠죠. 그죠? 예, 예.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떨어졌어요? 안 떨어졌어요? 지금 많이 떨어졌죠. 그럼 그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나중에 좀 잘 보고 언제 또 그 가격이 오겠어요. 그러니까 이 종목보다는 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. 이해되셨죠? 그러면 예, 이 종목이 이제 반등이 딱 들어오면 종목 교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반등이 들어오질 않는 것 같아서 계속. 조만간 들어올 거예요. 예. 이제 꺾어서 N짜리라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예. 거래가 최근에 한번 들어왔어요. 이제 8월 말 정도 한번 들어왔거든요. 근데 이 거래 네. 약해요.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쪽으로 있을 거예요.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. 연휴 지나면 들어올 거니까 만 원 정도 내 가격 오면 종목 바꾸세요. 알겠죠. 예. 그다음에 이제 이 배열 아세요? 이거 혹시 배열 아세요? 아니요. 전혀 모르시구나. 그러니까 예. 이 자리는 만 원 되면 파세요. 알겠죠? 그때까지 갖고 있다가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. 아까 얘기했지만 추가 매수 하지 말라는 거는 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분봉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고요. 이런 종목들은 갖고 있다가 내 매수가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. 예예. 예. 네, 감사합니다.